본인은 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 아, 아니 있어요. 응? 근데 왜 자꾸 추춤해? 응? 원래는 학업을 더 길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중도 잠깐 멈춘 거야. 2년을 멈추지 않았어? 2년 정도? 일단에는 쭉 학원에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예민해. 그러니까 위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보면 잠을 좀 깊게 자야 돼. 한 번씩 이렇게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응? 머리 안 아파? 안 아파요. 응? 많이 아프죠.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지금. 그리고 다리가 저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그냥 짜증이 확 나. 이유 없이 어질 때는. 응? 그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그죠? 응? 그리고 본인은 몰라.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많아. 친구 관계든. 쓸데없는 관계를 안 맺어, 본인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많지는 않아. 안 그래? 맞아요. 너무 고지식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딱 친한 친구 네다섯 명 외에는 누구를 안 둬. 응?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그런 걸 조금, 왜냐면 이게 약간 본인도 우울증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생각 안 해? 그쵸.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응? 그래서 처음 보면 본인 되게 날카롭게 볼 수 있어. 응?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저거하거든. 단순하거든.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좀 폭넓게 하고, 원래 본인은 많이는 건일이라는 사주란 말이야. 응? 그래서 사주는 높은데, 내 그만큼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했어. 응? 왜냐면 딱 요만치 올라갈 수 있는데도 본인은 딱 요만치 놓고 안 해. 그러니까 노력을 더 많이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리가 볼 때는 사주 볼 때는 보면 아직도 멀었대. 응? 본인 이제 좀 그런 걸 좀 더 공부해서 해서 움직여야지. 크게 돼서 입에 복은 있단 말이야, 사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펼쳐서 움직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성격은 깐깐하단 말이야.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부모님을 딱 부딪히면 둘 다 칼이야. 안 물러서는 한다. 본인도 안 물러나? 안 그래? 그러다 보면 자꾸 큰 싸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본인 들어오니까 학업을 열어야 되고, 이렇게 몸이 예민한 거는 약하단 말이야, 보면. 이건 이제 엄마 주에 들어오는 이제 신바람이야.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 앉아있으니까 할매가 앉으면 본인이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오는 거야. 깨지게 아프단 말이야. 여기부터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무거운 거야, 어깨가. 본인 잘 봐. 왼쪽 어깨가 더 무거워. 그쪽이 눌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다리도 그렇단 말이야. 이게 혈액순환이 혈이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보면 이제 혈을 막는 거야. 이게 귀신 혈이란 말이야. 혈을 막아놓으니까 자꾸 몸이 무겁고 짜증나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내가 좀 다스려야 돼. 그래놔야지 본인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원래 시집은 늦게 가는 사주야. 얼마나 늦게요? 원래 37, 35. 이제 그 정도 많게는 이제 39, 그러니까 40 늦게는. 그 자꾸 시력 안 나빠져 지금 이렇게? 아직까진. 자꾸 눈 관리 잘하래. 그 한 번씩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을 때 있어? 급해, 술 먹는 게. 응? 요건 조금 자제. 왜냐면 한 번에 올라와, 술기가. 그러니까 본인 조심해. 특히 4월달, 5월달 인간들하고 구설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좀 조심하라니까.
또 5년, 5월 달에는 삼신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임신수야. 이거 많이 조심해야 돼. 음력 5월이요? 그리고 올해는 혼사가 없어. 원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8년생이요. 88년? 8살인데. 3월. 원래 따지면 이제 내년 하나 하고 37하고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 지금 만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야 된대. 자꾸 급하게 자꾸 갈라가면 서로 자꾸 끊어진다는 소리 나와. 그리고 음력 7, 8을 곱이 잘 넘겨라 그래. 그래놔야지 괜찮아. 원래 전공을 뭐 했어요? 저는 생명과학. 과학? 네, 생명 쪽. 이거에서 학위 땄어? 네, 박사 땄어요. 박사 땄어? 그래서 연구직에 있는 거야? 네, 그 원래 있던 연구실에서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에서 끌어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본인은 자꾸 트러블 나는 거 있어요? 윗사람하고? 응? 꼴보기 싫어? 그럼 내가 맞춰야 되지 않아? 응? 내가요? 응? 본인이 맞춰야지 그러면. 근데 끌어주는 거 맞나요 그 사람이? 아니, 근데 자기 욕심만 많아. 근데 내가 있잖아, 나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판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표정 관리가 안 된다잖아. 어차피 라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독불장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자꾸 밉보인대. 그리고 능력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 그 마음 안 들어 그 사람이? 응? 그분이 능력 없다 생각 안 들어? 제가 그분이? 응. 아니 능력은 있으신데 저를 끌어주려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생각하는 느낌? 근데 내가 본인도 맞추려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맞췄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본인은 싫으면 얼굴이 표정이 확 굳어져. 그럼 위에서 본인 볼 때 조금 깔깔하게 볼 수도 있어. 왜 아부 떨고 움직이는 애를 좋아하지? 안 그러겠어? 근데 본인은 어쩔 땐 내 주장이 정확할 땐 딱딱 질러댄단 말이야. 그래도 본인도 밑에 사람들한테 또 직원 애들도 있고 움직인 애들도 있잖아. 걔네들이 탁 바락바락 대들어봐. 짜증나죠. 지가 맞다고. 본인 볼 때는 그 걔가 꼴값 드는 거잖아. 똑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인을 볼 때 본인은 맞힌다고 하고 애들도 마찬가지 본인한테 맞힌다고 그래. 본인도 깐깐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 건 이제 상대성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맞춰주고 나를 끌어주려면 나도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 본인은 맞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내 주장이 강하대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지. 그리고 이런 원래 가물을 잘 지어야 돼. 엄마 쪽에는 많이 빌어야 돼 이런 데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야. 머리 아프고 그런 게 1, 2년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신경 써서 머리 아픈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랫배 한 번씩 콕콕 찔릴 데 없어. 진짜. 이제 이렇게 삼신의 벌전도 들어오고. 집안에 이제 일찍 태아령을 죽인 애기란 말이야. 낳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씩 생리통도 심할 때 있단 말이야. 아랫배가 많이 차서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본인은 몰라 좀 맞춰서 움직여서 이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자 자꾸 그래. 공부가 끝이 없대 본인 사주에는. 안 그래? 그래서 좀 더 움직여서 내가 위로 윗선에 쓰자 자꾸 그러거든. 여잔데 집에서 놀 팔자는 못돼. 못 있어 집에.
그래서 명예 얻고 움직여서 윗사람, 위 관리자 되고 위에서 사람을 지시하는 사주란 말이야. 그렇게 잘해놓으면 건 나중에 올라 우리 43살만 가보자 그래. 그럼 내가 사람을 호령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주변 인간들을 잘 관리를 해놔야 돼. 내 사람 내 편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거야. 제가 사실 고민인 게 이제 해외로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올 내년 없어. 올해는 내년 없어요. 내년은 있어. 근데 내년에 취직 안 하고 나갈 거야? 아, 둘 다 안 돼요. 올해는 못 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사주에 잘못 나가면 내가 안 좋으니까 올해 내년은 있는데 내년에 운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 이제 혼사를 열 거냐? 아니면 혼사를 안 열면 본인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37에 이제 혼사를 여는 거야. 같이는 못 해. 왜냐면 더 나가서 그냥 본인이 일만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려고 나가는 거야. 그럼 어쨌든 나가서 움직여. 본인은 해외도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못 나가. 내년 3월달 넘어가면 나갈 기회 있어. 그럼 이제 나가란 말이야. 그걸 나가고 37에 시집을 가든지.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오늘 올해는 잘못 나가면 본인 안 좋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자주 가고 있는 게 나아. 궁금한 거 있어요? 조금 성격 좀 주게요. 쉽지 않죠? 많이 죽인 건데. 진짜 많이 죽인 건데. 그러면 그 나가기 전에 계속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 그래도 좀 맞춰야 돼. 괜히 내 평이 좋아져. 괜히 내 평 안 좋아지면 본인만 손해야. 그럼 그러겠어요. 그럼 한 1년 그냥 죽은 듯이.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뭘 하나 또 지금 본인이 따로 계획 세우는 거 없어? 뭔가 만들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뭐 두 개 갖고 움직여? 네. 근데 하나는 올해 결과 좀 보래. 하나는 조금 몰라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희박한데 하나는 성과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좀 추진해서 움직여야지 본인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될 거야. 그래요. 그것만 잘 올해는 그거 하나 잘 해놔요. 그럼 그건 하나 가을에 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치고 가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가. 그래야지 본인 나가서 잘해.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 해놓고 직장생활 잘 다니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요새 거의 그 생각밖에 안 해. 본인 밑에 애들도 그럴 수도 있어. 비슷해. 그것만 잘해요. 그래도 많이 공부는 했다지만 우리도 되잖아. 더 할 수 있는 사진인데도 본인이 덜 한 거야. 딱 그만치만 했어 지금까지. 아쉬운 거지. 그리고 큰 교수 꿈은 없어? 전 없어요. 왜? 할 짓이 못해. 별로 좋은 직업 같지가 않아. 그렇지. 남의 또 이목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 이상.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걸? 근데 이제 남을 호령하는 사주라 본인은 남을 지시하고 움직여야 돼 사주 팔자. 그냥 본인은 내 울타리에 있는 내 것만 하고 싶지. 남 간섭하는 것도 싫고 간섭 당하는 건 더 싫고 태클 놓으면 더 싫어하고. 어쨌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움직여봐요. 근데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자꾸
찌부대는 느낌? 작아지는 느낌. 그리고 자꾸 회피하려는, 뭔가 부딪혀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걸 결과를 회피하는 느낌. 그리고 몸으로 치는 거는 이건 잘 막아야 돼. 이건 이제 엄마가 원래 이런 데 다니면 잘 풀어주고 움직여줬어야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더 높게도 갈 수 있고, 짐을 지고 앞을 가니까 더 힘든 게 남들보다. 짐 없이 가는 거하고 짐 있이 가는 거.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뭔가. 얹혀지면 또 무겁고 짜증나고. 사람이 힘들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평범한 사주들은 이제 지지를 안 해, 이렇게 뭔가. 어깨. 근데 본인은 어깨 치는 걸 같이 가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디 잘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만 한번 잘 보라고 그래요. 알았죠? 됐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